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봉지.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 구독료 10,000원.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만 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선원들의 숙원 과제인 선원 퇴직 연금 제도가 올해 안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정인화 의원과 이완영 의원은 선원 퇴직 연금 제도 근거를 담은 선원법 개정안을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원이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면 60세가 되는 날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초기 가입자는 5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내면 수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순천향대 IT경영학과 김영화 교수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원들은 국민연금과 합산해 소득의 50에서 6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외양상선 12,100명, 내양상선 7,800명, 원양어선 1,900명, 연근어선 15,200명 등 총 37,000명 정도입니다. 지난해 연말 노사정은 선원소득의 2%를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키로 합의해 연금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내 선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3년 정도엔 첫 선원퇴직연금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